반갑습니다. 유일버터스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또 한 대의 차량 2M6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2017년 10월에 최초 등록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급은 4륜 알리 시그니처. 추가 장착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졌어요. 단순 교환, 요거 프론트 핸더 하나, 조수석 거 프론트 핸더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가 너무 좋아요. 25,400km, 즉 뭐냐, 신차 제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 좋은 차량이고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외관부터 훑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M6, 2017년 QM6 알리 시그니처 차량이고요. 2.0의 중형 SUV 차량인데 이 모양 자체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젊은 연령대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차량입니다. 자, 휠 상태를 봐도 휠 상태 아주 매끈하니 잘 빠졌네요. 예쁘네요. 자, 타이어 상태 언뜻 봐도 좋죠. 타이어 상태는 약 70% 정도 남았고요. 자, 뒷타이어. 뒷타이어도 비슷하게 남아있네요.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미 쪽으로 와서 상당히 앞뒤로 잘 빠져요. 전체적인 디자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QM6가 인기가 있나봐요. 자, 알리 등급에 들어가는 전동 트렁크. 저는 5인승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들 이렇게 뭐 지급 공구나 이런 것들 보이죠. 그리고 일단은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우수해요. 저 앞쪽까지 봐도 굉장히 우수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닫고요. 너무 빠르게 닫히지 않고 딱 스무스하게 닫히니까 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중후해 보이고. 자, 이쪽을 외관 상태 조수석 쪽을 봐도 상당히 깔끔하고 유지가 잘 되고 있죠. 타이어 상태는 뭐 어차피 저쪽과 동일하고 휠은 이 조수석 쪽, 요 뒷바퀴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좀 보이네요. 다른 부분은 없는데 앞바퀴 쪽도 크게 스크래치 난 데는 없지만 약간의 조수석 쪽으로 약간의 스크래치들이 있고 운전석 쪽으로는 깔끔합니다. 자, QM6 외관까지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상당히 준수한 타이어 상태도 아주 준수하게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는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번쩍번쩍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액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 QM6, 17년의 QM6 27,000km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150만원입니다. 2,150만원. 비교해보세요. 상당히 디자인 깔끔합니다. 심플합니다. 삼성차의 특징. 굉장히 심플하다, 디자인이. 그리고 요쪽 팔걸이 있는 요쪽이 브라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살아나네요. 전체적인 문짝의 느낌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쪽에 블랙 우드 그레이로 뭐 포인트가 됐고 실버까지, 그리고 크롬 손잡이까지 아주 이쁘네요. 멋스럽습니다. 자, 시트 상태. 이런 걸 두고 바로 특 A급이라고 하죠. 뭐 물론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 당연해요. 자, 브라운 시트. 브라운 내장재를 썼기 때문에 블랙과 브라운의 매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 항시 4륜이긴 하지만 2륜이나 4륜으로 파트로 변환할 수 있는 파트 4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VDC, 그리고 그 옆에는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보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을게요. 엔진 소리 정말 기똥찹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자, 주행 거리는 25,407km. 지금 그리고 4륜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 4륜. 슈퍼비전 계기판이 상당히 예쁘죠. 가운데 딱 속도 계기판 있고 그 옆으로 뭐 수온 게이지, 이쪽으로는 주유 게이지.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RPM. RPM을 이렇게 올려봐도 엔진 소리 정말 우수합니다. 정말 좋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자, 핸들 상태 A급. 자, 이쪽에 보이는 버튼이 크루즈 컨트롤 모드에서 설정 버튼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 센터 페시아의 여기 똑딱이 버튼으로 일단 전원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 속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트립 컴퓨터,
3D 컴퓨터랑 블루투스 음성 지원 이렇게 들어갔고, 요게 이제 오디오 볼륨 조절이나 음소거 버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당겨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핸들이 D컷 핸들인데 상당히 작아요. 핸들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돌리시기도 약간 편안한 느낌이 있고요. 핸들 자체는 약간은 무겁다라는 느낌도 있네요. 핸들은 약간 무거워야 운전할 때 좀 더 안정성이 있죠. 제 느낌은 그래요. ECM 하이패스 룸밀러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예, QM6는 여기에 또 그 요 콘솔 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항상 보면은 요 위치에다 달더라고요. 게다가 자, 그리고 요거는 내비게이션은 아닙니다. 그냥 오디오 쪽 멀티미디어 공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차량의 뭐 상태나 뭐 주행거리, 연비 측정 뭐 요런 것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예, 터치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바꾸거나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게 이제 오디오 전원 버튼이 보이고요. 여기는 에어컨 공조기.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장 많이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열선 통풍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죠. 운전석하고. 그리고 에코, 스탑앤고. 그리고 요거는 주차 조향 보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체인지 레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네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뻐요. 자, 그리고 여기 컵홀더, 작은 컵, 큰 컵 해서 넣어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전자 파킹,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 컨트롤 버튼, 전원 버튼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QM6 사용 설명서, 정품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이 차는 주행거리가 일단 무기예요. 상당히 좋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 뭐 외부 컨디션, 실내 컨디션, 또 이런 썬팅 상태까지도 아주 A급 상태인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비교해 보시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타볼게요. 자, 시트 상태. 1등급 아닙니까?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 밝아서 때가 잘 타게 생기지도 않았고,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시거잭하고 USB 충전잭,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잭까지 따로 만들어 놨죠. 이런 부분은 참 잘했네요. 그리고 후석에서 전면부를 찍었을 때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자, 앉아보면 실내도 아주 넉넉하고요. 후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넉넉해서 좁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자, 오늘 QM6 차량 같이 보셨습니다. 뭐 최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QM6 시세, 동급 시세 대비 굉장히 좋은 금액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의 신차급의 차량이니까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2017년 10월이 최초 등록일이고 QM6 4륜 알리 시그니처 디젤 차량이에요. 디젤 주행거리는 25,4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150만원 기억해 주시고요.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